오늘 우리는 뭐또 집에 휴일이고 그래서 저번 명절 때 송편 빚고 남은 쌀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저기 물물좀 약간 해서 이게 부실부실하게 너무 저기 우리 옛날 저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쌀가루에다가 물을 좀 뿌려서 자 무채로 받쳐서 촉촉하게 카스테라처럼 떡을 쪄놔요. 그래서 막 위에 어른들이 다 우리 어머니 떡솜씨가 대단하다고 그 일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하셨는데 어깨너머로 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팥을 이렇게 계피해가지고 위에 콩고물을 얹었는데 나는 이제 백설기를 그냥 자색 고구마하고 건포도 넣고 그냥 찔 거예요. 자색 고구마 건포도 넣고 이렇게 쪄서 자색 고구마 건포도 백설기를 좀찔 거예요. 오늘 또뭐 밖이 또 비도 오고 촉촉하니 떡이 먹고 싶어서 저기 냉동실에다 얼려놓은 송편 빚고 나온 떡가루를 가지고 촉촉하게 좀 물을 섞어서 해서 이게 백설기 자색 고구마 건포도 떡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 해놨어요. 잠시 후에 찍겠습니다.